최고로 높이 칼로리가 소모될 때는 1000칼로리 정도 소비된다고 보고요. 살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20kg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춘천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MS Today입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고 재미있으면서 관절에 부담도 적은 운동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번지 플라이라는 운동인데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비타 번지 플라이의 김규민 마스터님의 시범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번지플라이 마스터 김규민입니다. 스위빌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다는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비 차신 거 보니까 이 운동 효과가 아주 엄청나가 보입니다. 네, 보통 많이 저희 운동에 최고로 높이 칼로리가 소모될 때는 1000칼로리 정도 소비된다고 보고요. 한 시간에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500에서 600 정도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으신데 따로 헬스라든지 운동과 병행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웨이트나 헬스장을 따로 다니고 있진 않아요. 있어요. 플라이 번지만으로 몸이 된다. 저희 회원님 분들 중에 살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20kg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달 안 되셨는데 2-3kg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고요. 재밌어 하시는 건 남자분들이 훨씬 더 재밌어 하십니다. 엄청 높이 점프를 하시던데 혹시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천장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m가 조금 넘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가 아주 높으면서 재미까지 있다는 것이 이 번지플라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도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실 동작은 스쿼트고요. 내려갔을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올라왔을 때에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착용을 하시면 위에서 당겨주는 탄성의 힘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하기가 힘들었던 스쿼트 두세 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10번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푸쉬업 스쿼트입니다. 처음에 스쿼트로 다운 내려갔다가 그대로 푸쉬업 자세. 이때도 꼬리뼈가 들려서 엉덩이가 들어지지 않게 그대로 코어에 힘을 주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운동 효과가 배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디프 바운스, 가볍게 스쿼트, 연결, 플랭크 동작입니다. 코어와 엉덩이, ZV 긴장 유지, 그대로 앞으로 다운, 업. 자, 바운스를 통해서 올라오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들려서 머리부터 내려가지 않게 그대로 코어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스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머슬 트레이닝과 파워 이런 부분들은 플랭크라든지 스쿼트 동작, 근력 운동에 대한 스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카디오 스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탭이죠. 그 심박수가 올라와서 유산소 운동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스킬들이고요. 재밌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스킬, 저희 운동의 핵심입니다. 점프 스킬이고요. 두발 점프와 이제 한발 점프가 있어요. 개념이 다른 스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렉시빌리티 요가, 근력 운동만 하는 게 아닌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되겠습니다.